연기할 강주현 기자입니다. 한 주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위클리 블록체인인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대자 분들이라면 이번 한 주 강사장이랑 기분 좋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눈에 띄었던 코인인 비트코인 SV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볼까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태로 900만원대를 돌파한 비트코인. 10일 밤 잠깐 40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곧바로 다시 900만원대를 회복하는 안정세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14일 기점으로 급등하다가 15일에는 1000만원을 돌파하는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는 비트코인 계열 알트코인인 비트코인 SV의 폭등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중국계가 많은데 중국 최대 명절 친절을 지금 겹쳐있는 상태라 이렇게 급등했다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진정되면서 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16만원대에서 출발한 이더리움 계속 가격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13일에 이제 이더리움 관련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사 컨센서스의 앤드류 키스 창업자가 올해 이더리움 2.0의 진전을 보이고 연말에는 이더리움 세레니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요. 업비트가 해킹했던 이더리움 중에서 다시 입출금 재개했던 소식을 정말 전했지만 시장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일부터 유행했는데요. 이때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밴드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13일에 이더리움으로 새로 유입됐던 MIT 토큰이라는 한 컨트랙트에서 19만 개의 새 주식을 생성을 해서 무려 이더리움의 신규 토큰 부의 지갑수가 19만 개가 생성돼서 하루 새 367%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더리움 18만원에서 19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SV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주인공으로는 좀 다름이 없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준 코인입니다. 11일까지만 해도 13만원도 유지하다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14일에 2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가 15일부터 급등하더니 최고가 48만원을 기록하고 이후 조금씩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34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의 급등에는 이 코인의 창시자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창시자인 나카노토 사토시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뉴스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V가 급등한 데에는 작전주들이 의도적으로 펌핑한 가격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최고가 경신했을 때는 비트코인 캐시원을 감지치고 집값총을 4일 기록했다가 이후로 오히려 하락한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가격 변동이 가장 대단히 큰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 블록체인 오늘 한 주간 소개해 주셔서 여기까지고요. 뉴스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